서울의 대표적 순교 성지를 잇는 이 길은 신자들 모두가 순교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치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 총 코스가 29.5km인데 버스 3번, 지하철 2번 타고서 9시 시작해서 1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첫 번째 간 지역은 외국의 성지라는 곳인데, 군종교주 주교자인 국군중앙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고, 1839년에 기해박해 때 군문효수의 형을 받고 순교한 앵베르 주교, 모방신부와 사스탕 신부, 그리고 1846년 병호박해 때 순교한 김대관 안드리아 신부, 1866년 병인박해 때 소소문방 네거리에서 순교한 남종삼 요한, 최형 베드로, 그리고 홍봉주 토마스 등이 얼마간 매장되었던 곳이고, 외국에는 조선시대 500여 년간 기와와 벽돌을 공급하던 와서가 있던 곳으로, 서울 명동 대성당과 중림동 약헌성당을 지을 때 사용했던 벽돌도 이곳에서 공급해 주었다고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새남터 성지예요. 이 용산역 지나다 보면 커다란 한옥 기와집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이고, 새남터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죄인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1801년 신유박해 때 중국인의 주문모 신무가 이곳에서 순교한 뒤에 기해, 병호, 병인박해를 거치고 김대관 성인을 비롯한 성직자 11명과 교회 지도자 3명이 순교한 곳이에요. 그 중에 9명의 유해가 새남터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자, 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용산 예수 성심신학교에 처음 가봤어요. 이거의 전신은 1855년 충청도 배론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신학교 신학당인데, 배론 신학교는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었으나, 1882년 신앙의 자유가 점차적으로 용인됨에 따라서 21명을 패낭신학교의 유학생으로 파견하는 등 사제 양성을 재개했다고는 하는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다고 하고, 창에 지금 파랗게 보이는 이 파란 창들은 수녀님들의 복장을 상징화했다고 합니다.